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1월 5일 화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 비타민 새콤달콤 상큼하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2021년 새해를 3분 기도회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3분 기도회를 통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채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최고의 과외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세상의 것들을 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로 먼저 만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담대하게 일을 잘 해낼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 함께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 손 꼭 잡고 힘차게, 씩씩하게 모든 일에 감사와 순종으로 고고씽 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난해 감사했던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신 성도님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그 힘든 시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 6월에 갑상선 암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성경책과 예배 일기책을 가지고 읽고 쓰고 들으며 감사했다.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저녁 8시 30분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3분 기도 제목의 기도 내용을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한다. 기도하고 나서 예배 응답 문자를 올리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조언들도 올린다. 아직 100% 예배 응답 문자를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모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고 싶다. 새벽에도 응답 문자가 올라오고 아침에 올라올 때도 있다. 예배 일기와 3분 기도회의 유튜브 영상과 3분 기도 제목을 매일 조원들과 순원들에게 보낸다. 3분 기도 팀장님이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3분 기도회에 동참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순원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예배 일기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3분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로, 또한 기도의 동역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보내는 모든 3분 기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 네. 사연자님께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네요.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에도 성경책과 예배일기책을 읽고 3분 기도를 하며 조언들과 기도 응답을 나누는 생활에 감사하시다는 사연자님의 사연에 저 행복띠가 더 감사드립니다. 2021년 더욱더 건강하시고 감사한 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찬양 선물해 드릴게요. 선물곡은 축복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올해부터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요.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죠. 하지만 2021년 새해에 저와 삼봉기도의 성도님들이 이 결심 하나만은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와 감사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3분 기도의 성도님과 함께라면 이 결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3분 기도에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감사 가득, 은혜 가득한 보물 창고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